장식 단추와 얇은 원단을 단추다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장식 단추는 단지 장식으로 사용하므로 원단에 꼭 붙여서 달아줍니다. 장식 단추를 다는 종류로는 일자형, 십자형, 사각형, 방사선형이 있습니다. 저는 십자형으로 한번 단추를 달아보겠습니다. 원단 안쪽에서 바늘을 빼주세요. 다시 바늘을 안쪽으로 넣어줍니다. 십자 모양으로 바느질을 합니다. 원단 안쪽에서 매듭 지어서 마무리해 줍니다. 얇은 원단에 단추 다는 방법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블라우스나 와이셔츠, 여민 단추와 소매 트임에 다는 단추는 단추 구멍에 채워야 하므로 옷감 두께만큼의 여유가 필요합니다. 단추 위에 놓인 스티치 안쪽에 스팀핀 하나 꽂아서 고정시켜 줍니다. 십자 모양으로 바느질 후 단추 아래에 실기둥을 5번 정도 감아줍니다. 이것은 원단 두께에 따라서 감는 양을 조절하시면 됩니다. 원단 안쪽에서 바늘을 넣어준 후 매듭 지어주면 완성입니다.